자, 공부 시작합니다. 합충 변화, 이제 합서부터 합, 충, 형, 합충, 형, 파, 해, 원진, 삼재, 공망. 여기까지가 대부분 많이들 쓰시는 거다, 쓰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쉽게 가면 합하고 나머지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그죠? 합은 성질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요, 충은 말마따나 자하고 오가 충을 하면은 정반대 기운이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는 못 견디고 떠나야 된다. 버티면 망가진다, 그죠? 망가진다. 좌우충이 사주에 있으면은 사주에 좌우충이 들어있으면 좌구하고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 지는 놈이 나오겠죠. 그럼 지는 놈 장기는 아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좌우 이 충은 어차피 서로 반대 계절이 만나서 하나는 떠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형은 충 다음에 충보다는 성격이 다르다. 충은 그래서 아싸리하게 해결이 되는데 형은 충과 합의 합체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형은 서로 둘이서 안 맞는 기운을 조정을 해서 맞춰 쓰는 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 인간관계는 서로 구조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은 수술하든지 성형수술하든지 그죠? 고쳐갖고 맞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것은 사람을 형무소에 보내서 조정시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형은 그런 거고 파는요 파는 말마다 하나 껍데기만 깨지는 금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날이 좋습니까?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성형수술은 형살날 하면 구조조정이 괜찮겠죠? 그 다음에 파살날 하면 금이 가는 거다 껍데기만 깨니까 간단한 성형수술은 파살이 좋겠죠? 조금 복잡한 성형수술은 형살날이 좋을 거고 이렇게 해살이나 원진날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파는 금이 간다는 상태 보고 해살은요. 해는 내가 이제 관제 구설십이라는 해는 그냥 침 뱉는 거야. 침 뱉는 거. 방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해롭게 군다. 그 다음에 원진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원진이.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원진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고서 안 나와서 좋은 날 해도 안 나오는 판인데 원진은 내가 원하는 날에 안 나오는 게 원진이야. 원진. 그 다음에 이제 삼재는 말마따나 12년 주기로 지지는 12년 주기로 가고 대운은 천간은 10년 주기로 간다. 그죠? 12년 주기에서 3년은 내가 삼재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 3년 동안은 조신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공망은 빈독에 물 붓기야. 공망은 비었다 이런 거니까 인간관계는 인성이 공만하면 어머니하고 인연이 없다. 그죠? 어머니가 인연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새로 구했다고 할 수도 있지. 빈 걸 채워야 되니까 공망은 빈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부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지지 글자가 공망을 맞는데 공망 맞은 글자가 이런 게 걸리면 이제 한 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것은 충 하나 됐다고 확실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한두 개가 겹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술을 먹어도 한 잔 갖고 안 되고, 그죠? 짬뽕 해취하듯이 하나만 충이 오고, 그죠? 금년에 자년도면 오 가진 사람 말띠는 전부 상충이잖아, 말띠는. 그죠? 그 말띠가 다 그럴 것이다, 안 그렇단 말이죠. 왜냐면 다른 거하고 어우러져 있는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경자년인데 갑오생들은
지금 좌우충뿐만이 아니고 우에도 갑경충이 되죠. 이건 소주에다 맥주 탄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야 되는데 공망 먹은 글자가 충이나 형이나 파가 되면 바로 일어난다는 거. 그죠? 가뜩이나 약한 거를 충으로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깨진 항아리잖아. 밑빠진 항아리인데 그걸 한 번 더 충으로 쳤다. 한 번 더 조정하려고 이렇게 갈았다. 그죠? 겉에 금 갔다면 깨진다. 그죠? 그리고 공망 먹은 글자가 내 사주 원판에 있을 때 형충이 글 걸리는 그 해는 반드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 전체적인 기운을 한 거다. 그죠? 그걸 한 거고. 합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합은 일간은요, 일간. 일간은 합하는 글자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사주를 하나 적으면요. 병자, 병신, 기사, 갑자인데, 갑자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가 기토가 일간이, 기토가 가방이 합이 된 거야. 일간은 일단 월지가 내가 타고난 운명의 평생 직업의 바로메타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 전체를 좌우하는 건데, 이 일간이 합한 글자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어. 일간이 요 세 글자가 가장 나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합을 하게 되면, 천간을 합을 하게 되면요, 본분을 망각한다 그랬죠? 근데 일간을 합하는 글에 관, 이 일간은 기가 갑하고 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가 갑하고 합했다는 것은 이 합은 천간합이니까, 천간은 뭐다? 정신적인 거다. 그죠? 정신적인 거고, 겉으로 드러낸 거고, 시작이고, 생각이고, 그죠?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하지. 그지? 기획을 잡아야.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정관하고 합을 하면요, 모든 게, 이 남자 같으면 정관하고 합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권위적이다 아니다? 권위적이다. 뻑하면 고소한다. 그지? 법대로 하자 그런다. 근데 금년이 경자년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갑경충하니까 바뀌었다. 그지? 그동안에 그렇게 뭐 권위를 부리고 법대로 가고 어쩌고 하더니 금년에는 싹 바뀐 거죠. 그죠?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합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합이 뭐가 있냐면, 이런 합이 있다고 칩시다. 병신, 신축, 을미, 실지 있는 사주들이 전부 무인. 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두 놈이 병신 합을 했어. 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한 게 뭐냐면, 병신합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병신합하면 변화되면은 수가 된다, 그죠? 천간합은 물질이 생길까? 기가 생길까? 기가 생긴다. 그런데, 이 항상 을목이란 일간이, 이게 일주가 이게 내 한 기둥이잖아요. 나와 내 안에. 나와 내 몸, 그죠? 상체와 하체, 내가 깔고 앉은 내 안방. 그러면 이놈도 이게 같이 한 몸이란 말이야. 그지? 이 사람의 아내, 그지? 남편, 내가 깔고 앉은 자리, 내 몸, 그죠? 내 안방. 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볼 때는 밑에 달고 있는 놈을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병신 합을 하면은요, 병화가 신금을 땡겨가겠어? 신금이 병화를 땡겨오겠어? 신금이 세력이 크죠? 왜냐면 지금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잖아, 그죠? 이 축은 겨울이잖아, 겨울. 그럼 병화 힘이 약하다. 신금이 병화를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병술이야, 병술. 이렇게 병술. 그러면 병술이나 신축인데 기운이 만만하죠? 만만한데 이게 병술인데 밑에가 뭐가 돼 있다? 형이 돼 있다, 그죠? 합은 합인데 실제는 형을 해야 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서 물론 옆에 주변 글자 충미충이 또 때리니까 주변 글자까지 어우러지는 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천간은 내가 깔고 앉은 내 하체, 내 몸뚱아리하고
상대가 어떤 걸 봐야 된다. 그죠? 이런 사주는 이렇게 갑기합인데 이건 이 자사는 뭐 자사는 특합이라네. 특합. 자요사격이란 격국이 있는데 이건 자가 뭐냐면 자가 뭐죠? 임계. 사가 무경병이잖아. 무경병. 그지? 이게 무기합을 하는 건데 자사 특합이라고 해요. 자요사격이란 격국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 특합이라 이름을 특합. 그러면 이거는 겉은 쥐하고 뱀이잖아. 누가 잡아먹어? 뱀이 쥐 잡아먹지. 이 사람이 겉에는 쇼윈도 부분은 되죠. 겉궁합은 어떻다? 겉궁합 합이잖아. 겉궁합 합. 이게 속궁합 아랫돌이 합이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여자면 남편이잖아. 정관이. 남편의 아랫돌이고 나의 아랫돌이잖아. 이게 합이 돼 있잖아. 그죠? 누가 잡아먹나? 내가 잡아. 뱀이 쥐 잡아먹죠. 뱀은 자기보다 등식 훨씬 큰 것도 잡아먹어. 그거 다른 거야, 뱀은요. 뱀이 재성이면 어떻다? 주식 투자도 자기 등식 훨씬 큰 거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신자가 합인데 삼아 신자가 합인데 우회 놈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회가 충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 기운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러니까 이 합력이 또 사실은 이렇게도 신자 합하고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나 있다고 칩시다. 무자인데 진년도가 와서 이렇게. 그럼 이 자는요 세 개 다 몽땅 다리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세운이 대장이잖아. 대장인데 지금 계절은 뭐가 왔어? 이 계절이 봄이 왔으니까 겨울 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몽땅 봄한테 밀리지. 뭐 볼 게 뭐 있어. 근데 자진합이니까 진에 다 입고 되는 거야. 이게 다 들어간다고 쳐야 돼. 이렇게 이제 오가 있으면요. 지금 수국화잖아. 수국화. 그게 관계는요. 이렇게 충해도 이거 다 사그러지는 거야. 여름이 오면 겨울이 어떻게 된다? 다 찌그러지는 거야. 이거 계절로 생각하시면 편한데 자꾸 이 좌우충이 이렇게 되면 우짜노 궁금해 죽겠다. 그지? 항상 여름이 오면요. 겨울 굴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싹 바뀌어야 되는데 세 개 다 이게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되면 이 세 놈을 싹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오하고 타협을 봐. 지금 자니까 내가 술 장사를 딥다하고 있는데 그죠? 이 낮 장사가 하나 온 거야. 이 밤에만 술 장사를 했는데 그 합의를 봐서 가게 중에 한 개는 낮에도 장사시키기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오면 하여튼 이 계절을 중심으로 보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책에 나와 있는데 자진합이 돼 있는데 진이 와버렸으면 이 자는 완전히 꼬대버리겠죠. 진이 두 개니까. 그지? 진진이 형사도 있지만 알겠죠? 이건 이렇게 꼬대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진은 독립에서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 합이란 게 그런 거야. 이런 게 가장 궁금해. 합을 알겠죠? 합. 쟁합이나 투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궁금해한다. 그지? 그래서 합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항상 합이 오면은 변화가 온다. 알겠죠? 합이란 건 변화다. 지지의 육합은요. 육합은 주로 음양지합이나 인연 관계를 보시면 돼. 인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육합하면 뭘 생성하는 거니까. 생성하는 거니까 육합에서 뭐 자식이 는다든지 군식구가 는다든지 이런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합은 사회적인 능력의 합이고 방합은 지역적인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충을 한다. 충, 그죠? 충. 충은, 천간은요, 천간은 충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야. 천간은 합을 하게 되면은 본분을 망각을 해. 일간합 말고요. 일간합 말고. 금년이 경년도인데, 을목일간들 있잖아요. 을목일간들. 이렇게 있으면 을목이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그럼 내 원판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 잊어버리고 경하고 딱 합을 하니까
일간이 이렇게 합하는 운이면 살을 저 니네 아버지 요새 좀 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좀 바뀌었다. 왜냐면 여기 딱 합이래니까 이 내 사주 팔자는 다 잊어버리고 경에 딱 필이 꼽힌 거야, 정신적으로.